몸이 왜 이러지? 심장이 계속 뛰고 머리가 계속 어지럽네. 저기요 기사님, 차 좀 세워주세요. 금집사, 왜 그래? 어디 아파? 왜 멀쩡히 있다가 이러지?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공황장애가 생겼어요. 몸이 자꾸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랬구나. 요즘엔 연예인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제 백에 약이 있으니까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. 약 먹으면 괜찮아? 네, 약 먹고 조금 쉬면 괜찮아요. 얼마 전부터 계속 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. 그런데 계속 약만 먹고 되겠어? 약 중독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? 그러지 말고 나랑 교회 가서 기도하자. 목사님께도 이야기하고. 아, 내일 다낫는 교회에 손대면 성교사님이 오신대. 아, 왜 손만 대면 골절상도 낫게 하시는 분 있잖아. 그분 부흥회에 가서 믿고 기도하면 다 나을 거야. 아, 네. 그런데 제가 아직 마음이 안 내키네요. 지금은 그냥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. 여러 사람이 모인 곳 가는 것도 힘들고 해서요. 목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아니, 그것도 좋은데 그래도 조용히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?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잖아. 부흥회 같은 데 가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. 아니에요. 일단 병원에서 주는 약 먹으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 많이 좋아질 거예요. 좋아지면 부흥회도 가고 할게요. 공직사, 너무 병원 믿지 마. 공황장애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병인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낫지. 약만 먹는다고 되겠어? 자기가 요 근래 이런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서 공황장애도 생긴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공황장애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. 네,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. 그래도 일단 힘들어서 부흥회는 안 갈래요. 그냥 집사님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기도야 하지. 그래도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낫지. 하나님보다 병원에 더 믿으면 어떻게 병이 낫겠어.